안녕하세요. 부심입니다. 오늘은 잘 관리된 페어웨이와 빠른 그린스피드. 파타에 오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가보고 싶다는 구장, 시암. 오늘은 그 시암 컨트리클럽 3개 코스 중 워터사이드 코스를 소개합니다. 시암 컨트리클럽 워터사이드 코스는 올드 코스와 플랜테이션 코스에 이어 가장 최근에 완공된 골프 코스입니다. 워터사이드 클럽하우스는 현대적 디자인으로 지어졌으며 잘 갖춰진 프로샵과 훌륭한 나크룸 및 타르시, 태국 요리 및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제공하는 레스토랑까지 다양한 편의시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호수를 끼고 있는 골프 코스와 각종 조경물들을 볼 수 있는 180도 전망이 가능한 테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커피 한잔 들고 잠시 예위를 즐겨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워터사이드 코스는 완만하게 경사진 지형을 특성으로 하여 언덕이 많은 올드 및 프랜테이션 코스와는 상당히 다른 경험을 제공합니다. 200에이크가 넘는 골프 신화적인 코스는 올드 코스와 프랜테이션 코스와 같은 5승급 골프장 경험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7,400야드 이상의 전장을 가진 워터사이드 코스 디자인은 큰 호수를 끼고 요소요소에 해저드와 벙커 등을 갖고 있는 전략적으로 설계된 코스입니다. 따라서 골퍼들에게는 최고의 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각 홀마다 다양한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공격적인 샷보다는 대체적으로 전략적인 샷을 요구하는 코스이기도 하고요. 잘 관리된 페어웨이와 그린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 상당히 플레이하기에는 좋은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전 홀이 호수를 끼고 돌아가기 때문에 항상 해저드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결코 만만한 코스 레이아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좁은 페어웨이는 아니지만 해저드가 주는 심리적 부담감이 있어 정교한 샷을 구사하지 못하는 저는 항상 위축된 듯한 마음으로 라운딩을 하게 되는데요. 또한 그린이 일명 고대 그린이 많고 그린 주변에는 어김없이 해저드가 있어 이 또한 홀 공략에 많은 부담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친절하고 훌륭한 스텝, 잘 훈련된 캐디, 라운딩 시간 관리와 운영이 탁월해 왜 시암이 명문 코스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총평, 역시 비싼 만큼 가치는 한다. 그러나 시암은 역시 올드 코스다. 백돌이 시선에서 바라본 시암은 역시 올드 코스, 프랜테이션, 워터사이드. 이렇게 순위가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시암 워터사이드 레스토랑은 뷔페형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1인당 450바트 정도이며 아주 많은 종류의 음식은 아니지만 타이 음식을 비롯한 깔끔하고 맛깔스러운 음식이 준비되어 있어 라운딩 전후로
이용하시기 참 편리할 것 같습니다.